학생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제 본국에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또 미얀마는 미얀마 이렇게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역파송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MVP 선교회와 우리 국제협력기술과가 함께 그렇게 파송식을 해드려요. 파송.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명의 역파송 선교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4명, 몽골에 1명, 몽골 1명, 이 5명의 여러분 선배들이에요. 여러분 선배들이 지금 그 나라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같이 협력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 사역이라고 해요. 평신도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들을 도와서 캄보디아에서, 미얀마에서, 몽골에서, 자기 나라에서 그런 그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 선교, 평신도 선교, 전문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의 학생이 지금 이미 졸업해서 가서 하고 있고, 우리 MVP 선교회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또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매달 10만원, 20만원씩 이렇게 매달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